달기로부터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분갈이를 했었던 실루엣 이제 마른 잎 좀 떼고 관수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실루엣은요 제가 한번 키워보고 이 군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자포트로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조그만한 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한번 프리티다육에서 실루엣 군생을 그냥 별 감흥 없었어요.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얘가 굳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루엣 그때 완전 반해가지고 실루엣 대품만 보면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수집을 하듯이 제가 이렇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경험. 한 번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육에 대한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경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쌓이게 되고 남들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포인트로 다육이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기준들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나요? 남들 잘 모르는 골드쉐도 금 이런 거 또 사고 하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러게요? 키워봤는데 너무 잘 키웠거든. 나는 그거를 너무 예쁘게 성공적으로 잘 키웠거든. 물드는 거가 얼마나 예쁜지 난 경험했거든. 그래서 남들은 그 다육이 잘 못 키우고 그래도 나는 성공해봤기 때문에 그 애가 예쁜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와 마른 잎이 왜 이리 많은 것이야. 너무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야 색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다져진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애가 얼마나 예뻐지는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순간 서태진 줄? 난 알아요. 아, 난 알아요 하니까 생각난다. 유튜브에 난 키우시는 그 난 전문 농장 사장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영상 유튜브가 난 알아요예요. 혹시 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채널 가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유리난 농원에 가서 그 대표님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가까운 분이라고 그분이 가끔 제가 한번 검색했더니 가끔 가다가 왜 세월 낚는 농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유리난 농원 그 유튜브 운영하시거든요. 따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열정 만렙이시죠.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이 저를 응원하는 게 제가 결코 뭘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육생활에 하시는 이제 입문자들에게 기분 좋잖아. 힐링되잖아. 그래서 제 채널 응원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분은 원래, 공무원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농촌에, 우리 이제 이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전문가죠, 전문가. 그러니 맨날 다육이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분갈이하고 쪼물락거리고 만지고 있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러면 맨날. 그리고 카네이션 받으면 분갈이 좀 하지 말라고 해. 그러죠. 영상 보면 그냥 하면서 죽는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죽는다고 한다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럼 다육이를 뭐하러 키워요. 나 얘 만져주고 사랑하니까 만져주고 싶고 관심 가져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얘를 뭐하러 사요. 그런 생각 그런 또 반발심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얘를 그냥
그럼 뭐하러 농장에서 우리 집까지 갖고 옵니까? 뭔가를 해주고, 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막 이러려고. 좋잖아요. 터치하고 하면 이런 거.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친밀감. 와, 좋았어.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여기서부터 물을 좀 먹일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많이 나말나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물을 먹일 것인가. 야도 다른 애들처럼 이 화분 진짜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 와, 한 손으로 듣기 불가능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 이 바가지 잘 쓰네. 여기다가 깍진 물을 제가 살짝 천연 그 다키파를 제가 물을 타가지고 뿌리 안쪽에서 주려고 뿌리하고 최대한 가깝게. 요 애들은 뭐 저렇게 뿌리에서 최대한 가깝게 주려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건드렸네요. 뭐지 이거? 깍지 있나? 깍지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돌라돌라 천천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요 실루의 대품 마른 잎도 떼어주고, 힐링 완전 그 힐링 3종이라고 하나 해야 될까요? 마른 잎대기, 다육이 돌라돌라 돌라서 살펴보기, 그 다음에 물 주우기까지 마쳤습니다. 실루엣은 제가 하도 예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또 예쁜 녀석들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예쁜 녀석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쁘다. 사랑스러워. 네, 이제 너 이제 나와. 이제,